올라오실게요. 제가 우리 시니어쌤들 가르칠 때 딱 한마디만 해요. 한복쇼는 미친듯이 웃어라. 미친듯이 웃으셔야 사진에는 잘 나와요. 그렇다고 자, 대회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쌤들한테 남겨야 될 거는 사진이잖아요. 그쵸? 사진 최대한 연출을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 그냥 알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자,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. 자, 앞에 출발을 해서 무조건 여기를 밟고 지나가셔야 돼요. 노란색 선이 있어요. 여기를 무조건 밟고 밟으셔야 돼요. 노란색을 노란색 밟으시고 이거는 대회시니까 그래도 대회 때 어필을 하셔야 되잖아요. 첫 번째 정리요. 하나, 둘, 셋. 자, 세 분씩 나갈 거예요. 한 분씩 나갔다가 세 번씩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세 번씩 나갔을 때 1번, 2번, 3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1번은 포즈를 한 다음 돌아서 여기 나중에 노란색 테이프가 있을 거예요. 떨어졌는데 2위로 가셔야 돼요. 가셔서 1번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나가시는 분 2번 하나 둘 셋 심사위원들 다 보여줘야 되겠죠? 2번은 반대로 여기